되살아난 숨결이 유독 힘찬 이곳은 남원의 한 동물 체험 농장입니다. 버려진 지 10년, 아무도 찾지 않았던 낡은 축사터는 근사한 카페와 함께 50여 종의 동물들을 만나고 교감할 수 있는 체험 농장이 됐는데요. 예, 이 주변 저희 일대가 예전에는 소나 돼지를 방목해서 키우던 농장이었고요. 여기 뒤에 보이시는 또 저 건물 또한 40년 전에 돼지를 키우던 축사였습니다. 부모님의 축사터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아들. 자연과 하나 된 이색 공간을 만드는 게 그의 꿈이었습니다. 와, 정말 여기가 축사였단 말씀이세요? 아, 예, 그렇습니다. 이게 제가 약 40년 전에 돼지를 키웠던 축사였습니다. 과거 축사였던 구조가 고스란히 남아 카페는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. 농장을 방문한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저도 본격적으로 동물 체험에 나섰습니다. 집부터 언니가 먼저 걸어보는 거 보고 우리 친구도 보고 저요? 혀 날름날름 하는 거 저 방금 봤어요. 어떡해. 봤어. 무서워. 아, 어떡해.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. 동화 속에서 보던 게 진짜 제 눈앞에 있으니까 너무 신기해요. 안녕. 동물과 친해지도록 먹이 체험도 가능한데요. 다양한 동물들과 함께 하다 보니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. 저렇게나 즐거워하는 아이들 보니까요. 이곳이 예전에 축사였다라는 게 상상이 안 가요. 또 아이들에게 또 자연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또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창의적으로 또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또 제공하고 싶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변신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우리 또 아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.